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주세요. 얘 지금 이것 좀 찍어줘, 기엽씨. 눈보람이가 아주 좌우를 대칭적으로 운동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우리 보람이랑 같이 버금이들이 오다리 교정 루틴을 홈트레이닝으로 또 매일 숙제하듯이 교정을 위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람이를 가르칠 거고요. 매일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교정만을 위한 이 루틴을 따라했을 때 분명히 결과치가 있을 거고요. 그거를 또 믿으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람이 다리를 보시면은 두 다리를 모으고 있어도 두 다리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의 처음에는 이거 두 배로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필라테스로 개인 레슨을 지금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교정이 많이 된 상태긴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발을 바깥쪽으로 벌려서 뒤꿈치는 붙여봐요. 발은 더 벌려. 좀만 더 벌려줘. 응? 이 상태에서 지금 거울로 봤을 때 아까보다 조금 더 화면으로 봤을 때 다리 사이가 좁아졌을 거예요. 여기서 내 손을 잡기 전에 무릎에 1cm 정도 힘을 빼봐. 지금 보람이가 골반이 앞으로 전방경사가 돼 있고 이 대퇴골이 내회전? 그러면서 얘가 바깥쪽으로 휘면서 좀 오다리가 내회전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무릎이 과하게 펴지다 보니까 무릎이 옆으로 봤을 때 뒤로 밀려나는 백리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완벽하게 이렇게 펴지지 않아야 되는데 펴진 거기 때문에 무릎을 약간 굽히는 느낌으로 습관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무릎 한 1cm 소프트하게. 그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을 내 손으로 약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랫배를 끌어올려요. 이 아랫배는 제 아랫배 운동 영상 보시면 그 느낌으로 하는 거고요. 위로 약간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울로 정면으로 봤을 때도 여기 약간 더 안아줄래요? 내 손? 응! 붙었죠? 얘는 지금 뼈상으로도 되게 심해 보였는데 생각보다 자세 제가 이렇게 말만으로도 많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아예 이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태에서 지금 서서 뭔가를 교정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서 있는 상태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혼자서 이렇게 자세를 만드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누워서부터 점진적으로 바른 자세로 일어서는 것까지 제가 팔로우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바닥에 누워주세요. 첫 번째는 필라테스 호흡을 10번에서 20회 정도 내 몸통이 약간 안정화된다고 느껴질 때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등으로 다시 숨을 크게 넣었다가 내쉬면서 내 몸에 있는 바람을 다 빼요. 아랫배에서부터. 다시 마시면서 등 채우고 내쉬면서 복부 전체를 바닥으로 가라앉게 해줘요. 다시 마시고 엉덩이는 언니 손을 눌러줘. 내쉬면서 이 엉덩이는 가만히 두고 몸통 전체가 매트로 내려가요. 다시 가볼게요. 숨 크게 마셨다가 복부를 바람이 넣어지는 게 아니라 더 빼면서 내셔봐. 옳지. 다시 갑니다. 인헬. 엑셀에 엉덩이 더 내려놓고 윗가슴이 들리는 느낌보다 이제 옆에서 몸통이 좀 더 커지는 느낌으로. 옳지. 내셔요. 자는 거 아니죠? 네 개 더 갈게요. 크게 마셨다가 엉덩이 언니 손 눌러요. 내쉬고. 얘 지금 오늘 기관지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코 고는 소리가 나네요. 두 개 더 갈게요. 두 개 더 갈게요. 너 밤에 코 고니? 아니 이거 진지하게 가야 돼. 또 다시 크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이 될 거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제 복부가 단단해지는 느낌으로 숨을 뱉어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브릿지가 들어갈 건데 요즘에는 이 루프밴드 형태의 밴드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좋겠고 힙업밴드까지는 너무 좀 탄력이 세서 오늘은 좀 약한 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다리 좀 더 가져가봐요, 엉덩이 쪽으로. 그리고 골반 너비로 먼저 다리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은 만나있고 다리는 벌려있을 텐데 여기서 무릎을 발 두 번째 방끝 방향으로 살짝 벌려놓을 거고요. 방금 전에 호흡한 거에 브릿지가 얹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저는 이렇게 무릎을 잡아줄 거예요. 무릎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발바닥 안쪽 떨어지지 않게 바닥으로 연결을 해두고요. 방금 호흡하면서 내쉴 때 복부 힘 들어갔죠? 그 느낌을 유지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볼게요. 가슴을 내미는 게 아니라 골반과 허벅지 안쪽을 천장으로 들면서 업! 엉덩이 들어봐요. 바닥으로 손바닥 밀어내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었어. 거기서 한 5초 정도 머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쉬면서 내려가요. 계속 무릎을 고정시키는 느낌으로.
다시 바로 엉덩이 드세요. 업! 골반을 쫙 펴고 이 무릎이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을 쓰셔야 돼요. 실제로 이 골반부터 이 무릎 길이가 앞으로 계속 뻗어져 나가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다시 내릴 거예요. 내려갈 때는 목에서부터 힘을 빼면서 내려가 주셔야 돼요. 다시 엉덩이 업! 엉덩이를 들었을 때 배를 천장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살짝 내려봐요. 복부 힘이 계속 있고요. 내쉬면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목에서부터 정수리는 저기 위로 보내면서 다시 갑니다. 업! 이제 허벅지 뒤랑 허벅지 안쪽이랑 엉덩이 근육을 전체적으로 약간 딱 모아주는 느낌으로 브릿지를 찾을 거예요. 다시 내려가요. 총 10번 갈 거고요. 6번 더 가볼게요. 다시 업! 유지! 여기서 갈비뼈부터 무릎까지의 일직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밴드를 옆으로 1cm만 벌려봐요. 그 느낌을 유지하고 내려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엉덩이 뒤랑 허벅지가 다 힘이 들어갈 거예요. 다시 업! 손바닥으로 강하게 바닥을 밀어내면서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이때 이상한 소리 내지 마요. 엉덩이 사이로 엉덩이 근육이 모이고 허벅지 안쪽 근육도 약간 탄력이 생기는 느낌을 유지하셔야 돼요. 다시 내려갑니다. 4개 더 가볼게요. 다시 마시고 업! 힘 들어가지? 다시 내려가요. 다시 올라가요. 3개 더 갈게요. 갈비뼈는 그대로 유지되고 무릎이 길어지고 밴드로 약간 무릎을 열어주는 느낌을 쓰면서 내려가요. 이때 발바닥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도 써주세요. 2개 더 갑니다. 업! 올라가요. 다시 내려가요. 내쉬면서. 라스트. 마시고 업! 복부까지 딱 단단하게 잡아줘요. 내려갈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밴드를 하나 더 추가할 건데 지금 얘는 약간 헤비 텐션이고 얘는 약간 미디움 텐션인데 두 개를 걸면 약간 텐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집에서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밴드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세라밴드를 묶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힙업밴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다리를 한번 붙여볼 거예요. 밴드가 없는 분들은 두 다리를 붙여주시고요. 밴드가 있는 분들은 밴드의 탄성이 느껴지는 만큼 다리를 살짝만 좁게 벌려두시면 돼요. 발 사이 한 3cm만 벌려볼게요. 약간 좁게. 그리고 무릎을 약간 열려. 힘 들어가요. 이거를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하는 거는 허벅지 안쪽을 약간 끌어올리기 위함이에요. 지금 벌리는 느낌 엉덩이 힘 들어가지. 이 상태에서 양손 다시 바닥 누르고 짧게 엉덩이를 아까보다 3분의 2 지점까지만 올릴 거예요. 갈비뼈는 내려놓고 엉덩이 아래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려요. 스탑. 좀 더 내려요. 약간 오리 엉덩이로. 약간 오리 엉덩이. 그렇게. 거기서 바깥쪽으로 무릎을 5번 열 거예요. 시작. 하나. 다시 모았다가. 다시 둘. 거기보다 조금 해도 돼. 둘. 엉덩이는 안 움직여. 다시 셋. 넷. 후. 다시 다섯. 다시 모아서. 내려갈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엉덩이를 아까보다 조금만 들고 허벅지 안쪽에 텐션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5번 열어요. 하나, 다시 둘, 셋, 넷, 다섯, 다시 내려갈 거예요. 자꾸 뭐 하는 거야. 다시 라스트 한 번 더. 맞아요. 숨은 가볍게 자연스럽게 하면 돼. 내쉬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다시 엉덩이 들어서 업. 엉덩이 지금 약간 쪼여진 거 느껴져? 거기서 밴드가 엉덩이 힘으로 열린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5번 열어요. 하나, 많이 안 해도 돼. 하나, 다시 둘. 엉덩이 높이가 유지돼야 돼요.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거기서 천천히 내려요. 이제는 밴드를 끼고 있지만 두 다리를 붙일 거예요. 발까지 붙여봐. 허벅지 안쪽을 조인 상태에서 하프 브릿지 형태가 될 거예요. 이거는 엉덩이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허벅지 뒤쪽이랑 허벅지 안쪽을 쓰기 위함이에요. 엉덩이를 바닥으로 좀 더 내 손 쪽으로 내려놓고 갈비뼈도 내려요. 그 다음에 허벅지 안쪽을 약간 조인다고 생각해요. 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엉덩이랑 뒤꿈치 사이에 약간 고무줄이 있어서 이 탄성이 느껴져야 돼요. 스스로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었을 때 단단해질 때까지 힘을 주시고요. 이 단단해짐을 놓지 않으면서 엉덩이를 방금 전보다 더 조금만 들어봐. 더. 좀만 더 들어. 절반 정도? 어디 힘 들어가요? 엉덩이. 네. 허벅지 안쪽도 살짝 느낌 살 수 있어요? 그거를 놓지 않고 다시 이것도 10초 정도 버티는 거예요.
발빗뼈에도 힘이 들어가 있고요. 허벅지 안쪽 더 쪼여요. 허벅지 안쪽을 조인 상태에서 뒤꿈치로 바닥을 계속 미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놔요. 꼬리뼈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자, 두 번만 더 해볼게요.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를 조여서 뒤꿈치로 바닥을 밀고 한 번에 업! 유지! 거기서 엉덩이를 살짝 오리 엉덩이로 만들어줘. 이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을 엄청나게 조이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벌리려고 하면 벌어지지 않아야 돼. 허벅지 안쪽 턱 바닥으로 눌러요. 발이 절대 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허벅지 안쪽이 계속 가깝게 있는 느낌을 사용해 주시고 완전히 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내려갈게요. 라스트 한 번 더. 엉덩이를 들면서 복부랑 엉덩이랑 허벅지 안쪽 그리고 발바닥까지 한 번에 힘을 쓰면서 업! 유지! 거기서 이번에 내 손을 앞으로 밀어내봐요. 몸 밀리지 않게. 손바닥으로 강하게 바닥 누르고 발빗뺀 쓰고 허벅지 한쪽 더 써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가슴부터 내려요. 자, 밴드를 계속 끼고 있을 거고요. 복부의 힘으로 천천히 발을 뒤꿈치 쪽으로 쓸어와. 그리고 발을 바닥에서 떼요. 그래서 테이블탑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옆으로 다리를 벌리는 외전 운동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두 다리를 살짝 옆으로 벌려볼까요? 뒤꿈치 한번 붙여볼까요?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무릎만 열어봐요. 하나, 살짝 모으고,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이번에는 다리를 살짝 뗀 상태에서 두 다리를 동시에 같은 범위만큼 벌릴 거예요. 시작! 하나, 발보다 발이랑 같이 무릎이랑 이렇게 같이 벌려. 하나, 둘, 종아리가 요 위치에 있어요. 셋, 다시 넷, 다시 아랫배도 약간 배 안쪽으로 계속 끌고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여섯, 등 바닥으로 닿고, 일곱, 무릎 가슴 쪽으로 1cm만 와요. 여덟, 아홉, 다시 열. 어디 힘들어가요? 거기서 유지. 어디 힘들어가요? 둘. 보람이가 되게 좋아진 게 어떠한 운동을 하더라도 지금 코어 근육이랑 속근육을 쓰게 돼서 지금 배가 아프다고 해요. 하체 쪽으로는 어디 힘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맞아요. 바깥쪽 라인으로 얘 근육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잡아주는 거예요. 복부 집어넣을 거야. 그 상태에서 방금 전 위치만큼 11자로 가지고 와요. 이번에는 한쪽 다리로만 지금 센터 라인 유지하고 오른쪽 다리로만 이쪽으로 10번 밀 거야. 왼쪽 다리 고정. 하나, 둘, 더 강하게. 셋, 옳지. 넷, 다시 다섯, 여섯, 일곱. 아까보다 느낌이 좀 더 강해졌어요. 여덟, 아홉, 열.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고정한 상태에서 왼쪽 다리 하나, 종아리도 같이 가져가고, 둘, 다시 셋. 책을 펼치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넷, 다섯, 무릎 살짝 당기고, 여섯, 다시 일곱, 배에 힘주고, 여덟, 다시 아홉, 열. 그 상태에서 두 다리를 잠시 가슴 쪽으로 안아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교정을 위한 이제 필라테스 동작을 제가 4개, 3, 4개 정도 시킬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리포머 수업에서 했던 프로그 동작을 할 건데 먼저 바닥에 손 대고요. 조심스럽게 골반이 뜨지 않게 몸통 힘으로 왼쪽 다리를 바닥에서 떼봐요. 90도로 가져와요. 여기서 유지. 다시 숨을 크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오른쪽 다리도 가져와요. 이렇게 다리를 들 때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계속해서 밴드를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배꼽은 가슴 쪽으로 당기고 허벅지, 엉덩이 쪽은 여기를 약간 모아주고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벌려봐요. 자, 이 상태에서 오다리 모양이 됐죠? 발은 약간 당겨주고 뒤꿈치를 배꼽에서 멀리 보내는 느낌으로 천천히 멀리 45도를 향해서 허벅지 안쪽이 정말 길어지는 느낌으로 뻗을 거예요. 다시 천천히 끌고 들어갈 거예요. 천천히. 자, 이거를 10개 가볼 거예요. 거기서 배꼽에 힘을 쓰고 제가 저항을 주지만 강한 저항은 아니에요.
천천히 복부에서부터 뒤꿈치가 멀어지는 느낌으로 배꼽은 거기에 있고 엉덩이 뼈도 내려놓고 옳지 거기서 제가 잡아당겨주는 느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져갑니다. 이때 등이나 허리가 절대 바닥에서 뜨지 않고요. 엉덩이 바닥으로 좀 더 내려놓을까? 응. 거기서 저 발끝에 힘을 빼고 발목에 힘 풀고 이 상태에서 가볼게요. 다시 뒤꿈치가 엉덩이에서 배꼽에서 멀어지는 느낌으로 끈적하게 뻗어서 허벅지 안쪽이 정말 길어져야 돼요. 제가 실제로 지금 보람이를 잡아당기고 있을 때 제가 얘가 제 몸에 따라오지 않아야 돼요. 다시 가져가요. 무릎을 살짝 모아줘. 옳지. 이 상태에서 갈게요. 지금은 어디 힘들어가요? 배 힘들어가요? 하체는 어디 힘들어가요? 하체요? 배꼽에서부터 여기? 맞아요. 하체 다 써야 돼요. 이게 필라테스예요, 여러분. 안 쓰던 근육은 균형감을 맞춰주기 위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고 너무 과활성화됐던 애들은 조금 더 힘을 빼주는 훈련이에요. 다시 갑니다. 몸에 박스는 흔들리지 않고 몸에서부터 다시 손으로 바닥 눌러서 배에다 힘 쓰고 허벅지 안쪽이 길어져서 앞벅지가 힘든 게 아니라 허벅지 안쪽이랑 엉덩이를 모아주세요. 발끝까지 멀리 보내 이제. 멀리 더. 더. 그리고 가져가요. 발끝 유지하면서. 끈적하게. 자, 다섯 개 더 가볼게요. 갑니다. 시작. 멀리 뻗어요. 저기 45도. 저기 벽 찍어. 더 찍어. 배 집어넣어. 그리고 가져가요. 자, 네 개 더 가볼게요. 다시 벽을 향해서 뒤꿈치 멀리 찔러요. 저기 뻗어야 돼. 터치해야 돼. 배에서부터 허벅지 안쪽 더 줘요. 더 줘요. 허벅지 안쪽 더. 무릎도 붙여요. 다시 가져가요. 되도록 무릎이 붙을 수 있는 위치까지는 뻗어주셔야 돼요. 세 개 더 갑니다.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앞에 동작들을 해왔던 거예요. 지금 허벅지 앞쪽 괜찮죠? 허벅지 안쪽 더 써요. 안쪽 더 붙여요. 다시 가져가요. 갑니다. 두 개 더 갈 거예요. 시작. 엉덩이부터 복부 시동 걸어놓고 내쉬면서 뻗어요. 예, 지금 땀 터졌어요. 교정 운동하다가 발끝 포인트. 발끝까지 저기 멀리 뻗어요. 다시 가져갈 거예요. 자, 라스트 한번 갑니다. 고! 가요. 뻗어요. 뻗어. 더 뻗어. 더. 배에다 힘줘요. 가져갈 거예요. 자, 그리고 옆으로 이제 누워주세요.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주세요. 얘 지금 이것 좀 찍어줘, 기엽씨. 지금 보람이가 아주 좌우를 대칭적으로 운동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동작은 옆으로 누워서 하는 건데 제가 중둔근 이제 루틴에서 알려줬던 동작이에요. 윗다리를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뻗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발끝까지. 그리고 이 엉덩이에서 다리가 뽑혀나가는 느낌으로 다리를 들 거예요. 이렇게. 이때 다리가 이렇게 구겨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벽이면은 이만큼 뽑혀야 돼요. 그러면 엉덩이를 뒤에서 서로 살짝 모아주면은 중둔근과 옆 사이드의 근육 힘이 들어가요. 거기서 중둔근의 힘을 계속 준 상태에서 얘를 약간 늘려. 다시 업. 다시 내리고 정면 봐요. 다시 후. 쭉 끌어올려. 여기서 무릎을 힘 살짝 빼봐. 이 상태. 다시 내리고 엉덩이랑 복부 힘을 동시에 사용해서 들어올린다고 생각해. 느낌 괜찮아요? 맞아요. 다시 끌어올릴 거예요. 골반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넷. 많이 안 들어도 돼. 멀리 길어지는 느낌으로. 다섯. 배 더 집어넣고요. 여섯. 다시. 일곱. 총 열 번 할 거예요. 여덟. 후. 이게 원래 아홉. 옆으로 서는 거랑 다르게. 약간 더. 맞아. 더 길게 가는 거예요. 다시 업. 거기서 유지. 계속 뻗어지는 느낌을 쓰면서 무릎뼈를 약간 천장 쪽으로 보여줄 거야. 무릎뼈를 천장 쪽으로 살짝 돌려줄 거야. 그 상태. 배를 더 끌어당기고요. 더 뻗어요. 어디 힘 들어가요? 이 사이드에 약간 힘 들어가요? 네. 거기서 이 엉덩이 힘으로 다리로 원을 그릴 거야. 하나. 아, 서클. 다시 둘. 얘 제가 홈트로 시켰었거든요. 셋. 서클 두께. 다시 넷. 무릎 약간 열어주면서. 다섯. 리버스로 가볼게요. 밖에서 안으로. 무릎이 계속 약간은 천장을 봐요. 둘, 셋, 넷, 다섯에서 뻗어요. 계속 뻗어요. 더 뻗어요. 더 뻗어요. 정수리 저기 멀리. 배 집어넣고. 그 상태. 힘 느껴져요?
자, 뒤로 누워주세요. 바로 뒤집어. 자, 바로 뒷모습 보여줄게요. 자, 그 상태에서 아, 네, 맞아요. 배를 좀 더 집어넣고 항상 이제 이쪽 사이드에 매트 끝 쪽에 엉덩이 좀 더 뒤로 와. 어깨랑 골반 라인이 맞춰지면 되고요. 아래쪽 옆구리가 무너지지 않게 반대 손으로 살짝 바닥을 눌러서 밀어내주면 돼요. 자, 제가 여기를 살짝 느낌 찾기 위해서 길게 가져왔고 이런 느낌. 정말 뽑혀지는 느낌이 네. 있으면 훨씬 좋아요. 이렇게. 골반에서부터 갈비뼈 좀 더 집어넣고 양 옆구리를 길게 하면서 올릴 거예요. 하나. 다시. 둘. 무릎뼈가 힘을 살짝 더 풀어줘. 다시. 셋. 넷. 이렇게. 다섯. 복부도 약간 집어넣어주고. 여섯. 일곱. 굿. 여덟. 아홉. 키가 계속 커지는 느낌으로 해줘야 돼요. 열. 유지. 거기서 무릎을 조금 더 펴면서 무릎을 천장 쪽으로 살짝 보여줘. 거기서 살짝 내려도 돼요. 이렇게. 무릎 약간 힘 더 빼요. 그리고 나서 서클을 그릴 거예요. 하나. 이렇게. 둘. 엉덩이 근육 써요. 셋. 넷. 배 집어넣고. 다섯. 반대쪽으로 그려볼게요. 뒤에서 앞쪽으로. 무릎 더 펴도 돼. 하나. 무릎 더 펴. 더 펴. 둘. 셋. 더 아래쪽으로. 넷. 다섯에서 쭉 뻗고 유지. 쭉 뻗고 유지. 뻗고 유지. 요렇게 뻗어서 유지. 그리고 언니를 밀어서 올려요. 네. 더 길어져. 저기 옆으로 길어져. 그리고 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닥에서 일어나주세요. 세워볼게요. 여기서 하나 더 남았어요. 필라테스에서 2x4라는 동작이 있는데 거기서 발을 먼저 봐봐. 허벅지 안쪽을 계속 센터라인으로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발을 동시에 벌릴 건데 이 발을 벌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골반뼈가 열린다고 생각하면서 무릎이랑 발이 같이 열리고 엉덩이랑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저기 멀리 바라보면서 양손은 이렇게 진이함을 하고 발을 붙였다가 너 허벅 무릎에 힘을 살짝 빼서 위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발을 벌리면서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를 딱 잡아줄 거야. 시작! 이렇게 키가 커지는 거야. 아랫배도 약간 끌어올려줄 거예요. 다시 발을 가져오고 센터라인으로 붙여요. 다시 오픈하면서 몸이 앞뒤로 많이 흔들리지 않게 오픈하면서 아랫배 힘주고 엉덩이랑 뒤꿈치 잡아봐. 오픈? 아니? 오픈하면서 허벅지 안쪽이랑 뒤꿈치를 꽉 조여. 이때 허벅지 안쪽이랑 얘네가 정말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자, 총 다섯 번 해볼게요. 세 개 더. 발 붙였다가 허벅지 안쪽을 붙이면서 발 오픈. 허벅지 안쪽을 살짝 붙여. 발 조금 덜 오픈해줘. 그러면서 허벅지 안쪽 더 붙여줘. 무릎에 힘 살짝 빼줘. 좀만 더 붙여봐. 허벅지 안쪽. 이렇게까지. 다시 다리 모았다가 정면 보고 해요. 다시 발을 오픈하면서 이거는 원래 그 의자 같은 거 벽 잡고 해주시면 돼요. 다시 가져와요. 무릎 붙여. 다시 한 번 더. 무릎 오픈하고 무릎 붙여요. 발 오픈하면서 무릎도 벌리고 무릎과 발을 동시에 오픈하면서 무릎 안쪽을 붙여요. 발 조금 더 모으고 이렇게. 그렇게 유지. 그래서 양손 진이함 할게요. 허벅지 안쪽 더 끌어올려봐요. 허벅지 안쪽에 힘 들어가요? 엉덩이 힘 들어가요? 정면 볼게요.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좀만 펴줘봐. 이렇게. 바닥으로 꽉 눌러. 그 상태에서 배꼽에 힘을 준 상태로 무릎을 천천히 접을 거예요. 배를 더 집어넣고 엄지발가락 유지 있고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을 향해서 접힌다고 생각하면서 무릎을 접어. 옆쪽으로. 배에다 힘주고. 스탑. 그리고 발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천천히 이 아치에서부터 무릎 끌어올려요. 천천히 무릎을 펴. 그러면서 마지막에 허벅지 안쪽이 꽉 조여지고 배가 더 당겨질 거야. 상체 더 뒤로 와요, 살짝. 다시 무릎 접어요. 이렇게 다섯 번 할 거예요. 무릎 접었다가 골반 살짝 말아, 아주 살짝. 내려요. 더 내려요. 그리고 다시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벅지 안쪽이 붙고 이렇게 끌어올려요. 굿! 다시 내려갈게요. 세 개 더. 무릎 접었다가 배 집어넣고요. 골반 살짝 아래 바라보고요. 꼬리뼈 살짝 말아줘. 그 상태 유지. 발바닥 전체로 정수리가 천장으로 뚫고 가는 느낌으로 무릎을 펴주세요. 정말 예쁘게. 다시 내려갈 거야. 두 개 더. 무릎의 힘을 살짝 더 풀어주고 골반을 열어주고요. 거기서 스탑. 키 커질 때 배에다 힘주고 상체가 더 뒤로 돌아올 거예요.
무릎에 힘 완전히 안 줄 거야. 허벅지 안쪽 줘요. 옳지. 라스트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키 커져요. 키 커져요. 유지. 어깨 힘 좀 더 빼고. 자, 천천히 꼬리뼈 살짝 말고 일어날 거예요. 발바닥 밀어내면서 키 커지고 꼬리뼈 말아서 이렇게 유지. 그리고 손 차려. 다시 두 다리 붙이고 거울 보고 저기 카메라 앞쪽에서 두 다리 모으고서 보세요. 자, 두 다리 최대한 붙여보세요. 네. 자,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사진 찰칵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교정된 게 보이는데, 보람이는 다이어트가 끝날 쯤에는 이 간격이 아마 좀 더 좁혀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 레슨 하면서랑 이 숙제를 주면서 더 다리 라인이 예뻐질 수 있게끔 그 결과치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감이 어때요? 전 버금님? 저요? 힘들어요? 이 매트를 제가 사가야 돼서 죄송한데 제 땀이 안 지워지고 있어요. 교정 운동 이렇게 힘든 줄 몰랐지? 아, 네. 다리 느낌 어때요 지금? 힘들어야 좀 편안해요? 아니면은 아니 할 땐 힘든데 하고 나면 운동은 필라테스는 맞아. 진짜 계속 시원하고 편안해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맞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느낌 만족스러워요? 네, 지금 다리도 네. 무릎을 항상 약간 1cm씩은 구부리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허벅지 안쪽에 약간 힘을 쓰면서 실제로 그렇게 바보처럼 말고. 오늘 뭐가 제일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 운동 동작 중에서? 지금 이거요. 이거? 왜냐면 제가 아까 필라테스 호흡으로 시작했고 지금 이게 스탠딩에서 바르게 서는 자세를 인지하는 그 2x4라는 필라테스 마무리 동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낌도 좋고, 근데 그냥 일어나자마자 하면 느낌이 안 좋은데 제가 앞에 그런 단계적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굉장히 느낌적으로 만족스럽고 결과도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숙제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을 꾸준히 보면서 단순히 한 번 하고 기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최소 6주에서 한 6개월까지 장기적으로 주당 한 3회씩, 이틀에 한 번씩 또는 3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해주시면은 분명 교정 효과도 그렇고 라인적으로 변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